혹시 제주 사람들은 모두 바닷가에 산다고 알고 계십니까? 진짜 그렇다면 제주 사람들은 정말 섭섭합니다. 해변 것들, 갯가리 것들, 우뚜루 것들, 그냥 부르지. 제주 중산간을 이르는 말, 우뚜루. 갯가가 아닌 우뚜루에도 사람들이 사합니다. 높이 봐 이거. 얼마나 살 때라나 이거. 돌밭을 갈아 푸성기를 키웠습니다. 우연판만 보면은 여기서 5만 가지 다 해먹을 수 있죠게. 척박한 땅. 그들의 밥상엔 눈물 없인 들을 수 없는 달콤 쌉싸래한 인생의 맛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밥상을 맛보러 제주 중산간 우뚜루로 떠납니다. 요즘 사람들에게 제주도의 푸른 바다는 떠나고픈 이상향입니다. 하지만 아름답기만 한 풍경 뒤엔 제주 사람들만 아는 사연이 있습니다. 바다와 돌담을 사이에 둔 이 샘은 짠물이 아니라 땅에서 솟아난 용천수입니다. 네, 이 제주에는요, 현재 한 580여 개의 용천수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중 90%가 이렇게 지금 해안가에 가까운 곳에 자리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 때문에 이제 해안가에서 떨어져 있는 중산간 마을 사람들은 물사정이 좋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니까 땅이 더 척박한 것은 당연지사. 네, 그래도 살아내야 하니 중산간 사람들은 돌밭을 갈고서라도 당장 식구들의 먹을 끼니를 내놔야 했던 겁니다. 네. 물 따라 사람이 모이고 마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은 위로 위로 밀려났지요. 그렇게 터를 잡은 곳이 위쪽 들녘. 해안가에서 떨어진 중산간 지역을 제주 사람들은 우뚜루라고 부릅니다. 바다와 떨어져 있으니 먹을 걸 얻을 곳은 들녘뿐. 하지만 척박한 땅에서 사는 일은 바람 앞에 촛불 같았습니다. 그중 가장 소가리가 컸던 사람은 어머니들이었죠. 배고른 아이들이 아프지 않길, 남편에게 아무 일이 없길 빌고 또 빌었습니다. 동짓들 일내여들에, 2월 초승에 일내여들에. 지금 네 번 댕이지. 아, 네 번 가시는 거예요? 와서 이제 어떤 것들 주로 빌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그 집이 행운 빌지. 편안하게 계시리. 사고 나지 말고 빌지. 토산리 어머니들이 그 시절 가장 많이 심고 먹었던 건 이 고구마입니다. 제주 말로 감저라고 하는데요. 지방사 고구마이님도 옛날엔 감저, 이 밭에 허설 놓으면 썰 넣으신 때는 그것만 파당 먹당 보면 감저 시방 영 파올 것도 없어놔서 다 그 감저만 먹은 사나. 그나마 밭에서 가져올 감저가 있으면 다행이었습니다. 감저는 말려 빼대기로 먹거나 범벅으로 해먹었는데요. 보리쌀이라도 얻은 날은 입이 호강하는 날이었습니다. 밥에 막 감자만 많이 넣어 쌀은 잠깐 놓으면 썰어 오신 때나
아이들은 감전 다 백개틀에 둥그려 불면 썰만 주워 먹어. 어른들이나 감전 먹고 아이들은 감전 노연 맨날 감전 먹어놓나. 고구마만 먹자니 양도 적고 목도 메었을 겁니다. 그래서 섞은 것이 다른 잡곡가루들. 밀가루는 그나마 고급 축에 끼지요. 맛은 좋아. 응. 아이고 맛있어. 아, 맛있겨. 잘 먹었어? 아이고 맛있죠? 아, 맛있다. 옛날은 저 걸름 부리간에 가서 걸름낭, 걸름명령 허당님이 그 시커먼 걸 이거 먹었어. 부리갈 때. 지금은 그 시절이 떠올라 눈물이 날까봐 차마 못 해먹는 음식이었답니다. 이거 옛날엔 이걸로 이거 골아온 게 그거 범벅이 되고 이거 이래 물왕 괴민왕 저수멍 수민 죽이 된 먹는 거 죽은 옛날에 숙년이난 밥 한 사발이면 죽은 네 사발 정도 나오난 열아이 먹젠 죽을 쓴 거지. 네, 옛맛을 내기 위해 그 시절 부엌살림도 나왔습니다. 밥 붙였는 거, 밥 끓여놓은 거, 밥자. 옛날 밥자 이거. 아, 밥 부시던 주걱인 거예요? 100일이면 수확할 수 있는 메밀은 토산리 어머니들에겐 효자 곡식이었습니다. 키가 작고 가뭄에 강해 바람이 거세고 메마른 우뚜루 땅엔 안성맞춤이었죠. 추운 겨울에 이 몸을 쓰고 써가지고 한 그릇 싹 먹으면 몸이 싹 풀어진다고.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넣네요. 응, 아무것도 안 넣어. 걔님 먹고 싶으면 저 김장 조금씩 그냥 뜯어 먹지. 이마저도 자주 먹진 못했습니다. 메밀쌀은 애들 학비 될 미천이었거든요. 그나마 우영팥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우영팥은 돌 많은 화산터에서 농사 짓던 제주 사람들이 집안으로 끌어들인 텃밭. 사철 푸른 채소들이 가득했죠. 이거 없으면 아무것도 먹을 게 없잖아. 먹어볼 게 없잖아. 바다 쪽엔 바당에 나는 거나 먹나. 우뚜를 먹어볼 게 없어. 그거나. 돌밭에 거센 바람. 박한 물사정까지 우뚜루에 산다는 건 그 삼중고를 견뎌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쉼 없이 일해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살만한 시절이 오기는 할런지 그저 아득하기만 했죠. 이렇게 옛 음식 추억할 날 올 줄은 몰랐답니다. 간 맞아 수가? 여기다가 간 맞아? 아이고 싸면 싸면 어쩌고? 그만 깨끗도? 그만 손맛이야 손맛. 맞아 맞아. 아 손맛 살살 넣어서 꼼짝 꼭꼭 눌리면 아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수게. 짜장이 맛있다. 맛있죠? 지금 우리들 이 많이 맛있는 거 먹는 것들 그때가 못 먹은 것이 가슴 아프지. 지금은 고기도 먹고 맛있는 거 다 먹잖아요. 지금은 돈이 없어서 그렇지 뭐. 만신이 그런 거. 지금은 많이 남겠지. 그런 것이 못 먹어보니까 가슴이 아픈 거지. 그나마 갯것이라고 입이라도 다실 수 있었던 건 이 자리돔 젓갈이 전부였습니다. 그 짠 젓갈도 식구 수대로 젓가락을 올리면은 늘 모자랐습니다. 항상은 제사 때밖에 안 써. 제사 때 그 옛날에 구하기가 힘들어서요. 거기가 힘드니까 제사 때만 해다가 그 써주 집이 입에 먹지 못해. 걔는 주로 자리전만 해서 반찬으로 먹었죠. 자리돔젓은
중산간 사람들의 단백질 공급원. 국이라도 끓여야 온 식구가 맛볼 수 있었죠. 뼈만 발라내신 거예요? 이제 매형만 넣으면 됐어. 잡곡 많은 중산간 밥상에서 북은 거친 것들을 넘기기 위한 방편. 잡곡밥과 국은 그렇게 탄생한 중산간의 궁합입니다. 차반지에 싼 도시락 역시 사연이 있습니다. 일에 쫓겨 살아야 했던 우뚜루 여인들에게 이 도시락은 필수품이었죠. 그렇게 고되게 살다 보면 금세 한라산은 설산으로 변하곤 했습니다. 눈이 내리면 어머니들은 삼삼오오 모여들었습니다. 아이고 막 싱싱이면 잘도 좋다. 아이고 꼭 막 그냥. 이 날짐승으로 귀한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인데요. 꼭약해드립시다. 돌 뚫고 추워지면 농촌에서 이거 옛날부터 이 옛날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보약이 없으니까 이거 보약으로 이제 추워지면 이런 데 불 떼가지고 꽁엿을 합니다. 꽁엿을 만드는 날이면 아궁이의 사나흘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육지와는 다른 제주식 부엌의 아궁이 앞을 어머니들은 떠나지 못했죠. 여기서 불을 떼면 불치가 나가면 이제 여기다 적여놨다가 거름으로 밭에 마대 담아가지고 거름으로 밭에 가서 뿌리는 거 합니다. 아이고 이게 옛날부터 쓰던 제주도식. 예, 제주도식 정제. 방구들과 상관없는 제주식 아궁이엔 재를 놓아두는 불치통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렇게 독립된 아궁이에서 불을 때 꽁고기를 삶은 물에 밥과 엿기름을 섞어줍니다. 곤밥이란 말이 따로 있을 만큼 쌀이 귀했던 제주에선 조밥으로 연물을 삭히기도 했죠. 5시간을 섞어가지고 이거 이제 짭니다. 짜가지고 이거 이제 솥에다 넣고 이거 이제 엿 될 때까지 12시간 정도를 엿 될 때까지 우리가 밤새워 이거를 만들고 있습니다. 좀이랑 깨지 말고. 진액이 빠졌을 법한 꽁고기도 쓸 때가 있습니다. 떨리면 찌집서 언제라. 야 알았지. 이거 혼자 찌지라. 이 꽁고기 찌는 날이면 아이들은 어망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죠. 혼자 트도 삭혀 이거. 되게 요만인 입들에 나가면 아이고 엿 죽나 먹지 말라 먹지 말라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먹으면 이렇게 됐거든요. 예, 요즘 어머니 저기 뭐 온다. 저래 빨리 빨리. 어머니 저래 온다. 훔쳐먹는 꽁고기 맛이 어찌나 달던지요. 입으로 확 크게 들어가. 딸내미들은 안 줘요. 아들내미하고 아빠만 주지. 어디 갔다 오면 딸내미는 너는 아무거나 먹어도 좋다 하고 귀여운 거니까 진짜 딸내미는 감기 걸려도 좋다 하는 식으로. 꽁도 귀한데 사흘은 꼬박 공을 들여야 하는 꽁엿은 말해 못하겠습니까. 마지막 한 방울까지 온 힘을 다해 짜냅니다. 내나 잘 짜라게. 이거 조금 더 짜라. 예. 잘 삭혀진 연물은 다시 진득한 엿이 될 때까지 끓이는데요. 꽁엿은 정성이 팔아린 음식. 자 끝에 연물이 매달릴 때까지 젓는 일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고개 놓을 때 떡 떨어지면서 이것이 우틀 올라가잖아요. 봐봐. 예. 이렇게 안 떨어지네.
이 정도면 고기 놔야 돼. 기대는 건 주울 내려가고. 추운 겨울 필요한 열량을 보충해 주던 꽁녀선 단지에 넣어 몰래 감춰두었답니다. 이거 구워 먹게. 한번 하나 구워 먹어봐. 맞추면 더 먹게. 아이고 너 꿈이 아이고 제주도는 이거 제사 때 이 상해떡을 꼭 저 제사에 올립니다. 밍밍하다 싶은 상해 떡을 노릇하게 구웠습니다. 꽁엿을 듬뿍 찍어 오래도록 씹을 참입니다. 떡들 먹자, 떡 먹자, 맛있겠다. 한 숟가락 몰래 입에 떠놓고 오물오물. 단번에 꿀꺽 삼키기엔 정말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목구멍이 먼저 열리고 마는 그 달콤함. 잊을 수가 없답니다. 여기 어딘데? 여기 계시구만. 아, 이게 조끼, 노란 조끼 입은 걸 보니까 틀림없는 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일학 씨. 아이고, 여기. 얘네들이 사냥을 하는 겁니까? 사람은 쏘기만 하고. 얘들이 한 70% 합니다. 70%? 예. 사람은 30%. 30%? 예. 아침에 일찍 하는 이유는 이때 꽁이 많이 나옵니까? 예, 꽁들이 새벽에 먹이 먹으러 나옵니다. 아, 밤새 배가 고팠구만요. 한라산에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면 꽁이 중산간 마을 지천에 널렸습니다. 지금은 11월 말부터 2월까지 허락된 수렵 기간에만 꽁을 잡을 수 있답니다. 지금 제가 냄새 맡아서 다니잖아요, 지금. 예부터 꽁 사냥은 중산간에서 빼놓지 않는 겨울 세시 풍속. 옛날에는 우리가 이렇게 밭 같은 데 농사 짓는 밭에 가면은 이런 넝쿨들이 있어요. 하면 이런데 꽁이 단연한 길이 있어서 그 꽁 울무, 올가미. 그래 놔서 꽁 기어가다가 잡히면은 아침에 가서 떼오고 하는데 꽁은 후퇴라는 게 없어요. 하루에 한 포대씩 잡는 날도 다반사였죠. 그 시절 아이들은 그야말로 꽁 사냥의 고수들이었답니다. 오늘은 꽁코 대신 총을 든 히탁시. 저. 야, 잘 쓰시네. 드디어 한 마리 잡은 모양입니다. 이야, 재빨리 가는구만. 저놈이 찾는구만. 얘를 못 찾았네, 이런. 가져와, 이리로. 그거 물 좀 보내면 어떡하냐. 나 때문에 이러는구만, 얘가. 어? 못 보던 사람이라. 이리로 가자. 일로와, 일로. 에이, 잘했어. 아이고, 잘했어. 자. 아이고, 잘했어요. 에이, 아주 기특하네. 잘했어. 오호. 우리한테 신호를 보내줍니다. 어떻게 해요? 딱 포인을. 포인이 포인이라 그럽니다. 꽁 냄새에서 이 자리가 꽁 있으면은. 싹 엎드리나? 싹 엎드린다. 예. 찍어줘요. 호랑이가 토끼 잡을 때 이렇게 하듯이. 예, 애들이 그러면 아, 꽁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있다. 예, 우리 저희들이 하고 있다가. 이렇게 하면 날립니다. 어디로 가지 이거? 꽁코로 꽁 잡던 어린 시절부터 꽁 손질을 해온 희탁 씨와 광윤 씨. 꽁고기를 만지는 건 여자들보다 낫습니다. 세 마리였는데 두 마리만 있어요? 여자분들 하는 건 야채나 섬유하고 탕 끓일 때 남자분들은 다 고기 다 뜨고 이렇게 하는 게 남자가 하는 게. 옛날엔 꽁을 잡으면 눈 위에 두었다가 육회로 먹고 나머진 육포를 만들었다는데요. 부위별로 다 해먹는 법이 따로 있답니다. 가슴살로 샤부샤부도 하고 육회도 하고 그 다음 나머지는 뼈는 탕 끓이고 다리살은 그 구이용으로 됩니다. 그 당시에는 육회를 만들어서보다도 소금에 찍어 먹었죠, 거의. 소금에. 그냥 생거를요? 네, 기름 소금장에서. 아... 네.
깃털 빼곤 뼈까지 버릴 게 없습니다. 왜냐면 육수낼 거니까 그냥 듬성듬성 이렇게 크게 썰어야 돼요. 우선 뼈는 물을 넣고 오랫동안 끓여 진한 육수를 냅니다. 됐어, 그만. 오케이. 됐어. 여기다 이제 소금 뿌려서 소금과 담백하고 무가 들어가서 국물이 약간 달짝지근한 맛도 있고 조미료 설탕 조미료 맛을 무가 해주는 거예요. 제가 고향이 기덕이라서 어렸을 적에는 왜냐면 이제 먹어보기가 힘들어서 못 먹어봤고 왜 그쪽은 꽁 안 드셨어요? 예, 바닷가 쪽이라서 꽁이 좀 드물어요. 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시집을 여기 와서 보니까 꽁 요리를 해서 많이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조비기도 해서 먹고 샤브샤브 해서 먹고 그래서 이 오래 육수 오래 끓여서 이렇게 해 먹는 거 보고 참 맛있게 잘 먹었었어요. 웬만해선 육고기를 맛보기 힘든 게 우뚜루 사정. 겨울철 단백질 보충하기엔 꽁고기만한 게 없었습니다. 자리돔이 발만 담그고 지나간 것 같은 젖국은 명함도 못 내밀 음식이었죠. 고추 써는 거 나보다 더 잘 썰매. 그래. 완전 잘 썰매. 긴장하지 말고 삼촌. 갓 잡은 꽁의 가슴살은 채소를 곁들여 꽁 육회를 만들어 먹습니다. 참기름을 살짝 대신대. 그다음에 고춧가루를 살살 뿌려. 살살 뿌리라고 주고. 막 매운 거 나는 잘 못 먹는데 여자랑 이게 막 맵게 숙한 게. 사과 식초를 넣어야 돼. 사과 식초. 코싱할 거 닮아. 괜찮아. 이 정도면 이렇게 넣고. 아 이거 맛좋혀. 아 이거 고소하다. 냄새가 너무 좋다. 이게 다금바리 사시미보다 더 좋다는 거야. 이게 몸이 야채만 먹어도 맛있어. 중화가 돼가지고 진짜 맛있다. 어? 몸이 상당히 가볍다고. 야 한번 언니 맛보셔봐. 아이고 맛좋다. 중산간 사람들이 겨울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 맛 때문이었습니다. 다리살은 꽁구이로 해먹어야 제맛입니다. 식감을 좌우하는 것은 칼집을 넣는 방향. 꽁꽤나 먹어본 희탁 씨의 손기술이 빛을 발하는 순간입니다. 이도 진짜 연하고 맛있어. 결대로 칼이 들어가야 예 제맛이지. 요리 됐지. 예.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고 그래도 순서가 있어요. 참기름을 어릴 때 희탁 씨가 가장 많이 먹었던 꽁 음식은 이 꽁우입니다. 한 포대 가득 잡은 꽁을 손질하고 마른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불을 붙였죠. 그 시절 불맛 가득한 꽁구이는 별 양념이 없어도 참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돼야 씹히는 맛이 있고 기가 살짝 있어야 이게 부드러워. 이런 게 부드럽다고. 너무 익히면 못 먹어 질겨. 간이 언니 너무 잘 돼. 사실 꽁은 제주도에서 사시사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란기인 봄에서 여름까지는 육질이 떨어집니다. 겨울 재료밖에 못 먹습니다 이게. 여름 봄이든 여름이든 꽁에서 냄새가 나요. 냄새가 나서 질기고 또 못 먹고. 열고 언니 한번 열어봐봐. 찬바람이 부는 가을 겨울이 되어서야 육질이 살아나고 그 맛이 으뜸이 되죠. 완전 잘 놀아. 냄새 너무 좋아.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뿌옇게 나온다는 게 신기하다. 이제 이거 끓이면 끓일수록 이제 뽀얗게 물 나와. 캠에 너무 냄새가 너무 죽이는 거다. 이걸 잘 우려낸 꽁 육수로는 중산간 사람이면 누구나 좋아하는 꽁 메밀 조배기를 만듭니다. 뜨끈한 육수는 맛이 절정인 겨울 꽁 맛을 담은 진미입니다.
찬성질의 메밀은 꿍고기의 열성을 식혀줍니다. 꿍의 생태를 잘 관찰해보면 메밀과의 궁합이 보인답니다. 내 물속에 제가 학구다고. 메밀밭에 가면 꿍이 꼭 있어요. 100%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쪽에 침범을 못하니까 그렇지 메밀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꿍이. 꿍이요? 네. 그래서 메밀하고는 아주 궁합이 잘 맞아요. 이 꿍하고는. 이렇게도 뜯어놓는 거, 이렇게 뜯어놓는 거, 이렇게 조백이. 오케이, 오케이. 네. 육지 사람들이 보기엔 영락없는 수제비. 하지만 조백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답니다. 이거 하면 다 끝나겠네. 이렇게 좁아 놓는다 해서 조백이. 영 좁아서 놓는다 해서 조백이. 수저로 떠놓은 거는 수제비. 수제비. 칼로 써는 거는 칼국수. 메밀이 들어가는 제주도 음식엔 무도 빠지지 않는데요. 메밀의 독성을 중화시켜주는 게 이 무. 꽁메밀 조배기는 메밀 먹을 일 많았던 중산간 사람들의 지혜가 담긴 조리법입니다. 물 끓여가지고 나오셨네. 네. 네. 꽁육수. 꽁육수. 예. 뼈. 꽁육수가 이게 무가 많이 들어가는데요. 네, 무가 들어가야. 시원하라고. 여기 대파도 들어가면 시원한데 대파는 그냥 안 넣고 무만. 왜 안 넣으셨어? 대파가 아. 없어요. 이야, 이거 멀리서 이거 찾아왔는데 대파 한 쪽을 안 주시네. 다음에는 더 많이 저기 해드릴게. 그래요. 챙겨드릴게. 고맙습니다. 말고. 이건 언니 놔줘봐. 그 손으로 그렇게 네, 깨끗합니다. 이건 자르니까 입맛이 나네요. 네, 손맛이라. 손맛이. 자르는 네. 거보다. 네. 아이고. 한 번 더 해주시죠. 예. 쑥갓. 그냥 많이 해잡수신 모양이에요. 네, 네, 네. 메밀 없네. 메밀. 네, 아, 굉장히 부드럽네요. 네. 꽁사냥이라는 중산간의 세시 풍속이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은 내 것이 아니라 우리 것을 차리는 밥상의 전통. 지금도 그 전통은 그대로입니다. 그런 맛이네요. 메추리 맛 같아. 메추리? 아 이것도 잡으면 인치까지 예, 나눠주고 그러니 아, 나눠주고 그러니까? 예, 예. 애들만 먹으면 맛이 있습니까? 영양이 부족한 맛이... 어르신네들이든지 예. 애들이라든지 예, 이렇게 예. 네. 이 사냥의 맛이라는 것은 내가 잡아서 취득해서 남에게 논하주는 예. 어르신네건 아이들이건 어려운 분들한테 논하주는 예. 이 맛이 사냥이다. 예. 아, 고마운 말씀 들었습니다. 네. 오름에서 나서 오름에서 살다가 오름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산간 사람들의 인생. 그들을 품어 안아주는 것은 저 바다가 아니라 오름과 위쪽 들녘 우뚜루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시사철 먹을 것을 내주는 해안가보다는 가난했던 건 사실이었죠. 하지만 신들의 천국, 아니면 마소의 천국이라고 불렸던 오름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것이 또한 그들이었죠. 그렇게 하루하루 버티듯 살았던 우뚜루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시련이 다가옵니다. 살던 터전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피부치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아픈 역사. 11살 나이에 4.3 사건을 겪었다는 홍춘호 할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 나와 계시다고 그래서. 옆으로 현장도 올 겸 해서 찾아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거 저장나. 네. 역사의 주인공이시고. 예. 또 가장 어려운 일을 겪으셨던 그 사건을 겪으셨던 분이라. 예. 우리 프로그램에서 찾아뵙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근데 건강해 주셔서 참 좋아요. 예.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네. 아직까지는 건강합니다. 이 안에 무지커. 이 안에.
여기네 바로. 예, 이거 바로 이거. 하하. 바로 이거. 좀 들어가 볼 수가 예. 있어요? 있죠. 여기 두 마을 사람 하면은 거의 100명 들어갔지. 100명이요? 예, 100명이 몇백 명이라도 살아. 아유, 이야. 이거 보기에는 이쪽에도 예, 처음에 들어갈 때는 이쪽 보가도 이 안에 들어가면 엄청 큽니다. 하하. 큰 넓게. 큰 넓게. 넓게. 일곱 식구가 이곳에서 숨어 지내야 했답니다. 처음엔 누가 이 굴을 발견하고 그, 이 안이 넓은 걸 알았나 그래? 그 이 어른들이 이제 목장에 이제 굴 있는 걸 반놨다가 네. 이 저렇게 사삼 터지 가보다는 아니고 반놔뒀다가 사삼은 터지니까 갈 땐 언제 조금씩 들어 숨어 살다네. 네. 겨울은 뜨니까 춥고 하니까 이젠 이 굴이라도 연백에 살 수밖에 없다. 굽자 이들아. 사삼은 무력 충돌과 진압 과정에서 양민들이 희생된 사건.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들어간 중산간 지대를 통해하는 자를 폭도로 간주하겠다는 포고령 이후 마을은 모두 불태워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헌들이고 두드리고 이 바깥에 나와보지 못했어요. 예. 그자 눈 이 바깥에는 그때 추운 때라 눈이 엄청 잘 오는 때는 눈이 쌓여놓고 아이들은 나와서 당기지도 못해 들어가 혼자만 당기 이제 어떻게 당깁니까 여기 가까우면 이제 당길 수도 없고 꽤나 아이고 어떤 말씀으로 응답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홍춘호 할머니는 이 큰 넓게에서 2살, 5살이었던 어린 동생들을 잃었습니다. 그때 마흔이던 아버진 이 동굴을 홀로 나서서 두 동생의 장례를 치렀죠. 하늘을 한 번 못 봤거니 그것이 뭐니라. 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하늘 밤이라도 하늘이나 한 번 봤으면 일어나서 하늘 어떻게 별이라도 한 번 봤으면 한강 그대서만 살아놓으니까 뭐 밤인지 낮인지 그런 것도 모르고 그냥 그대서만 살아놓는 우뚜루 꽃들이라고 그 삶을 비하하는 말이 생겨난 것도 이때. 당시 우뚜루는 절망에 가까운 제주말이었습니다. 야 반가운 손님 맞자. 야 조카야. 반갑습니다. 누구신가? 아들님. 아들님.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어떻게 되세요? 동생분이세요? 누구야? 예, 동생. 동생. 그 다음에 애기 엄마. 조카. 딸. 예, 조카. 여기 딸. 예. 네네. 예. 야, 이놈 나가. 내 아들. 아들. 동생 얼굴형이 비슷한데? 넓죽넓죽한 게. 난리통엔 메밀범벅이 끼니의 전부였습니다. 행여 들킬까봐 불도 못 피던 시절. 따뜻한 잡곡밥 한 그릇이 그렇게도 먹고 팠답니다. 그때 제일 맛있게 먹고 싶은 건 보릿소리라 줍소리라 이치로 펀 나가는 헌밥만 헌밥 실컷 먹어왔으면 원이 없을 거로 생각했지게. 근데 먹을 수가 없어서 못 먹었죠 그때. 4.3 사건이 끝나갈 무렵 성집 씨의 형인 큰동생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솥밥 먹는 식구를 셋이나 잃은 겁니다. 그리고 성집 씨가 축복처럼 태어났죠. 서이석 다 떨어 7식이니까 다 떨어고 막 살면 오늘은 어두우면은 만나질 건가 오늘 어두우면 곧 사라질 건가 저녁엔 만나면은 아이고 오늘은 죽지 않냐 살았네 모양 봐줬구나 그렇게 경해주게 그런 역사가 진짜 돌아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역사 돌아와도 귀추를 거질 못해요 이제는 이제는 경안 될 거야 고되고 힘들어도 살아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밥 한 그릇. 그 시절 홍 할머니에게 이 밥 한 그릇은 밤새 안녕하단 위로였습니다.
싱싱한 배춘 중산간 밥상에 사철 오르는 식재료 다 이 우영팥 덕분입니다. 야채는 돈 안 주고 먹죠. 이게 텃밭에서 심어서. 이 높이 봐 이거. 이거 얼마나 잘 들었나 이거. 엄청 크네요. 네 이거 봐 이거 얼마나 잘 들었나. 대파, 쪽파, 배추, 넘비 뭐 여도 들고 가이고 여기는 까만 콩 가이고 몇 가지를 드리고. 동생 성집 씨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 참입니다. 모아둔 빗물도 아꼈던 게 중산간의 물 사정. 그땐 참 많이도 어려웠습니다. 얼음 얼으면 이런 두루 팡팡 얼음 까여 그냥 데끼도 그냥 거기서 빨래 지금 장갑도 없이 우물에서 고무장갑도 없이 그냥 고무장갑 정하는 건 뭐 양반이지 뭐. 이거 이제 날 콩가루를 끓여 몽글몽글한 콩의 질감이 그대로 살아있는 콩국은 중산간의 별미. 14살 차이 나는 동생 성집 씨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부모님들이 다 돌아가셨을 때가 아버님이 9살 때. 9살 때. 응, 9살. 부모님은 나 24살에. 예. 네. 새댁이었던 할머님 없는 살림에 9살 난 친정 동생까지 떠맡아야 했습니다. 양하로 떨어져도 그 줄 짜이는 게 꼬마는 야예. 세월이 지나고 이제 생각해 보면 그때 그 고마움은 정말 항상 마음에 간직하고 살지 뭐. 네. 제 헬미하는 거 조금이라도 난 이제 아이고 우리 아기 보지 못 안 봐 안비랑 보고들아 학교라도 결석하지 마랑 잘 보내게 해줄걸 잘 보내줄걸 밥이랑 보고들아 학교라도 잘 보내게 해줄걸는데 너무 보니까 그것이 후회돼요. 나 우리 아기라그네 아기들 큰 것이고 아기 비록 보지만 학교라도 초등학교라도 잘 보내줄걸 그것도 잘 보내줘서 우리 아기 부재나니까 그것이 후회돼요. 그것이 후회돼. 함께인 것 외엔 해준 게 없는 것 같은 누나. 하지만 곁에 살아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웠던 세월이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살아남는 자가 강한 것. 버텨내고 보니 이렇게 웃는 날이 왔습니다. 동생과 함께 밥상을 받을 날이 얼마나 남아있을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이 콩국 한 사발 나눌 가족이 있어 참 고맙습니다. 제주에선 생선조림에 콩을 넣습니다. 다른 지역에선 보기 힘든 제주만의 조리법. 이때 생기는 국물에 밥을 비벼 먹으면 다른 반찬이 필요 없을 정도랍니다. 아이 고모, 애기 아파 병원에 혼자 가야 하다. 그냥 그룹 싸우면 아 기어 글라 같이 가고 제 어머니 역할을 많이 했죠. 많이 고마우시겠어요? 예, 언제나 항상 고마워하죠. 매운 시집살이 따윈 시킬 틈이 없었답니다. 이렇게 사이좋은 신우월캐도 또 없습니다. 임신했을 때 고등어가 그렇게 먹고 싶더니 아들 정태신 이 고등어 콩조림을 참 좋아한답니다. 옛날에 나 그때 한 5, 6살 때인가 유채비리 간 때 무릎을 낫으로 해서 무릎을 유채비리가 이만큼 돌아버려서 무릎을 낫으로 이렇게 비잖아요. 비는데 이걸 확 돌아보니까 병원에 안 가고 거기서 그대로 묶고 그대로 그 유채를 다 비웠어요. 거기서 밭에서. 하루 품삯을 받지 못할까봐 그랬답니다. 내 상처보단 자식
배고른 것이 더 아픈 부모였으니까요. 하루 종일 가게 우리 집에 검질 김 매도 좁쌀 환대 좁쌀 환대 불쌀도 환대 환대 박쥐는 한 끼 먹으면 걸로 끝. 한 끼가 기적 같았던 난리통에도 목숨 걸고 먹을 걸 구해오던 아버지를 할머니는 기억합니다. 그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셨던 음식이 돼지고기였죠. 그래서 제상에 꼭 돼지고기를 올립니다. 이거 저 산에 가려고. 산에 가거나 제지 내려가지. 산에. 우리 어멍산에 제지 내려가지. 돼지 산적은 간장 양념에 지져내는데요. 다 입어. 다 입어. 제사 때는 이거 한 사람이 두 개도 못 먹어 한 사람이. 이거 한 점. 제사 한 점. 요거 하나 놓는 거라 제사 때는 떡 조금 넣고 요거 조금 넣고 바닷고기 요만이 넣고 한 사람에 이거 하나 먹겠어. 요거 한 책면 같을 때 산에 풀밀에 갈 때도 이거 해 가고. 홍춘호 할머니는 부모님이 살았던 세월을 곱절 가까이 더 살았습니다. 이젠 어렴풋이 알 것도 같습니다. 어린 자식에게 제상을 차리게 하고 떠난 부모의 마음을 말입니다. 얼마나 아팠을까요? 대신 이거는 잔뜩도 잔뜩. 그래도 손자까지 이렇게 와서 예를 지내는 거 보면 어머니가 기뻐하시겠어요. 우리 동생 우리 두 남매가 이처럼 잘 살아내시나네. 걱정 말고 편안히 주무세요.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동생도 나도 자손들 다 번창하고 다 잘 살고 있고. 네. 예. 그날 그때가 그 밑거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고진 같네. 예. 제주에선 무덤가에 산담을 쌓습니다.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문이기도 하지요. 모진 세월 잘 버텨냈으니 꽃같이 웃으며 부모님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우뚜루엔 특별한 숲이 자리해 있습니다. 용암으로 굳어진 죽은 땅에선 가시덤불들이 자라났고 농사를 지을 수 없어 내버려 두었던 그 땅은 보석 같은 식생이 가득한 숲이 되었죠. 예나 지금이나 제주 사람들은 오름에서 나는 갖가지 것들을 캐기 위해 우뚜루를 찾습니다. 이건 한겨울에 핀 엉겅퀴 꽃. 뿌리에 약성이 있답니다. 제주도 사람들은 돈이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병원에를 못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푹 고아가지고 그대로 물로 이렇게 드시고 또 갑자기 여자들 저기 하열하면은 이것이 생굴로 팍팍 찌어가지고 그대로 물 내가지고 그대로 마시면 지혈이 되거든요. 어릴 때부터 중산간 오름들을 다니며 약초를 캐왔다는 순정 씨. 한라산은 겨울이어도 오름엔 벌써 꽃 피는 봄이 온 것만 같습니다. 최근엔 사촌 오빠인 응국 씨까지 약초 캐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봄, 여름 그때는 시장 안 가도 돼요. 저희 산에 그 약초 뜯어다가 그대로 나물 그 묻혀서 먹으니까. 아휴, 이 동백이 이렇게 일찍 피었나? 중산간에 이런 꽃이 다 피네. 아유, 이쁘기도 해라. 누구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는구나. 아이, 계시다.
황칠 역시 중산간에서 자생하는 나무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반갑습니다. 황칠 나무 뭐 요시는 거구만. 예, 예. 이게 지금 이파리 따시네. 예. 네, 아 이게 이런 거구만요. 예. 이거 그냥 질겅질겅 씹어도. 예, 예. 향기도 좋고 같고. 약이 별로 없을 때는요, 네. 제주도에서 이거 약으로 많이 썼습니다. 아, 이거 나무 끊어다가 어디 아픈데? 예, 어디 뼈 아프거나 뭐 하면은 이 피가 맑아지니까. 먹고 살기 빠듯했던 시절, 스스로 만들면 부서지기 일쑤였던 황칠나무는 버려지기도 했습니다. 그 효능을 아는 이들만 귀히 여겼죠. 그런데 요즘엔 따로 재배가 될 정도입니다. 네, 이걸 어떻게 먹는 겁니까? 뭐 차로도 먹고, 이거 따내가지고 그냥 저 뭐냐 닭 같은 거에 나가지고 끓여서도 먹고 그렇습니다. 아, 고기에도? 예, 고기 싸 먹고 그래요? 예, 뭐 연한에는 쌈도 싸 먹고 해. 네, 아 이거 귀한 거네요. 예. 아이고 잘해. 가는 걸로 왔다나 봐. 제주에서 백숙은 닭 잡는 날이 따로 있을 만큼 귀한 음식이었습니다. 달걀이 살림 미천인 까닭이었는데요. 이 백숙에 황칠나무를 넣었습니다. 냄새, 이 닭에서 냄새가 잡냄새가 없어지고, 예, 이것이 또 육질이 또 쫄깃쫄깃하고 닭이 예, 예. 부드러워지고. 그래가지고 쫀득쫀득한 게 맛있습니다. 냄새가 안 나서. 황칠나무가 우러나면 중산간에 청정한 한상이 차려질 겁니다. 작은 건 작은 것대로 하고 큰 건 큰 것대로 하고. 연한 황칠 잎으로는 새순 장아찌를 만들어 먹기도 합니다. 아유, 이거 한동안 오래 먹히는 거 아니야? 꺼내 먹기도 해. 저 뻗은 거는 늦게 먹고 빨리 먹는 거는 이거 어린 걸로 먹고, 예, 경험은 막 좋수다. 간장에 황칠나무 끓인 물까지 섞어서 양념장을 만드는데요. 오래 두고 먹으려면 재웠던 양념장을 다시 따라내 끓여서 부어줍니다. 상쾌한 향기가 입가에 감돌아 사철 내내 신선한 맛을 느낄 수 있지요. 막 나무 허리에 갔다가 그 근방에 하나 보이면은, 예, 나무도 안 오고 막 이것 따다가는 이제 1년 반찬이 되니까, 예, 그냥 막 뜯어다가 지금 이거를 장아찌도 담고 밥도 싸 먹고 경하거든 맛이. 봄에 캐서 말려놓은 먹고사리로는 느름이 전을 부칩니다. 고사리는 키우니까 조금만 넣고 쪽파는 많이 넣고. 느름이 전은 차례상에 오르는 제주 전통 음식. 차례 음식을 드시러 온 조상님들이 남은 음식들을 도자기처럼 생긴 이 느름이 전에 싸간다고 해서 널찍하게 부친답니다. 냄새 나죠? 좀 맛보게. 예. 별로 안 집사. 응국 씨 부부는 매일 중산간에 사계절을 그대로 옮겨놓은 밥상을 받습니다. 동생하고 가끔 한 번씩 다니지. 다니시면 어떠세요? 좋지 마시. 운동도 되고. 아, 예. 산에 가면은 맑은 공기 마시고 너무 머리도 맑아지고, 예. 좋아. 그 감기도 안 걸리고. 뭐 아직 이 나이에 낚시도 다니고 산에도 다니고 엄마 정신이 없어. 국물 좀 뜨라. 제주의 할머니들은 백숙이 다 되면 고기는 발라주고 따로 뼈를 모아 육수를 끓였답니다. 진짜 잘 우러났네. 잘 우러났죠?
살코기 없이 뽀얗게 우려낸 뼈 국물로도 음식을 만들었는데요. 그 국물에 녹두와 귀한 쌀을 한두 줌 섞어 죽을 끓였습니다. 쌀은 한 주먹 넣고 물을 많이 넣고 또 배추도 곁들여서 넣고 막 무지러가지고 살파랑 가지고 이렇게 무지러가지고 그 넣으면은 소스 하나 되잖아요. 그러면 배부르게 이제 온 식구가 다 먹을 수 있죠. 녹두 닭죽은 알뜰한 제주의 맛입니다. 척박한 돌땅은 누군가에겐 죽은 땅같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중산간 사람들은 우뚜루 그 땅을 딛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기는 이제 위쪽 들녘이라는 뜻의 제주말로 우뚜루라고 얘기를 한대요. 근데 그 우뚜루, 그 깊은 사연을 알 길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수많은 제주도 사투리 중에 하나일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이 우뚜루 사람들에겐 외롭고 또 고된 삶을 살아야 했던 아픈 역사, 또 그들만의 희노애락이 짙게 밴 제주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밥상을 바꿔보니까요, 우뚜루 세 글자에 담겼을 중산간 사람들의 복잡 다단한 심정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 제주에 오시거든요. 저 바닷가만 가시지 말고 우뚜루에 한번 강법서, 예? 사투리가 잘 안 되네요. 이제 제가 대단합니다. 오, 이제는 저 설산이 보입니다. 저 꼭대기예요.